클래스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렌치 스타일과 영국식 꽃꽂이의 차이, 두 번째는 플라워 레슨 선택할 때의 기준, 좋은 선생님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기간 어느 정도, 몇 회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 장식 기능사의 필요 여부입니다. 오늘은 화병꽂이를 하면서 프랑스식 꽃꽂이와 영국식 꽃꽂이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인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되게 영국식 꽃은 모던하고 단정한 느낌, 프렌치 스타일 하면 내추럴하고 정원을 닮은 느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미지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런데 꽃을 계속 할수록 느끼는 부분은 나라마다 다양한 디자인과 본인만의 철학으로 꽃 스타일을 펼쳐내는 플로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 스타일은 제인 패커, 프렌치 스타일은 카트린 뮬러,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외국의 스쿨을 우리나라에 오픈하면서 두 갈래의 대표 스타일로 마케팅을 하다가 굳혀진 이미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영국식 꽃 중에서도 자연의 내추럴함을 닮은 그런 플라워 스타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프렌치 대표 스타일이 아니라 까뜨린 스타일의 꽃을 한다라고 직접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 두 나라만 봐도 수많은 스타일의 꽃 디자인을 보여주는 플로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렌치 스타일 꽃은 자연의 정원을 닮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꽃보다는 잎소재의 사용이 도드라지는 디자인이라든지 영국의 클래식함과 독일의 구조적인 멋도 콜라보돼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국식 하면 떠오르는 큰 이미지는 클래식함을 모던화시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카트린 밀러의 커리큘럼을 수료했기 때문에 그분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해서 저만의 컬러 조합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응용되는 어레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운 선생님의 그 기본 스타일에 나만의 감성이 얹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나라의 스타일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 짓기보다는 그냥 큰 덩어리로 유러피언 스타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유행이 되는 그 스타일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의 색깔을 담아내는 것, 또 유행은 패션처럼 돌고 돈다는 것, 그러니 더욱 나의 감성이 담긴 꽃을 탄탄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한국의 꽃도 K-플라워라고 해서 위상이 꽤 높아진 것 같아요. 플라워 레슨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팁을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우선 저는 서두르지 말고 사계절의 꽃을 찬찬히 다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해주는 꽃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계절마다 꽃사입도 해보고요. 그리고 유명세, 규모, 인턴 기회 등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예쁜 꽃을 하는 곳에서 배우는 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그 선생님의 컬러 조합, 꽃을 대하는 태도, 마음 등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나의 감성도 녹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기 이전에 꽃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좋은 꽃 선생님이란 내가 가르치는 것 안에 갇히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진리나 테크닉, 다른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을 언짢아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저는 여러 군데에서 꽃 수업을 들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건만 된다면. 다만 원데이로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한 군데에서 과정을 마스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묻고 도움을 구할 때는 나를 위해 오픈된 선생님이 좋은 스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 속에 구절이 있는데요. 럭키 드로우라는 책이고요.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꽁꽁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질을 검증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훼장식 기능사나 어떤 자격증에 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뭐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도움은 되겠죠? 사실 꽃집을 오픈하는 데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약국이나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만 꽃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문턱이 낮은 직업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플로리스트랑 플라워 셀러를 좀 혼동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플라워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철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